에미 선수 헬드 올라갑니다. 2점 추가. 지금도 결국 공격 리바운드가 득점으로 이어졌거든요. 네, 에미 선수가 궁졌습니다. 김선영과의 매치업 밀고 들어갑니다. 득점까지.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플루크 시도를 냈어요. 가로채기! 안드레 에미. 아, 네, 이 상황. 찰스 로드. 아, 빠르게 못 펴네요. 로드 돌아서서 빼줍니다. 안드레 에미 석점 시도. 전화위도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. 이렇게 KCC가 득점을 하기 때문에 속공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죠. 게다가 공격 리바운드까지 뺏기고 있기 때문에 속공 기회가 더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에미 밀어 붙여요. 그리고 다시 터포인트.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23점 차까지 격차가 벌어집니다. 다시 또 1대1을 준비하는데요. 안드레 에미 먼 거리에서 적중합니다. 터포인트. 안드레 에미 에미 쪽 에미 씨 한 손으로 던져요. 또다시 득점. 이어봤습니다. 스위치가 됐죠? 안드레 에미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또다시 득점. 다시 자리를 잡으러 들어갑니다. 에미 올려놨어요. 다시 득점. 김민구가 공 가지고 이어옵니다. 찰스 로드가 다시 투입이 됐고요. 에밋입니다. 에밋 선수에게 막힐 것 같습니다. 로드 스크린 반대쪽으로 안드레 에밋. 안드레 에밋 결국 마무리 짓습니다. 안드레 에밋 다승진의 스크린. 에밋 선수가 흔들면서 갑니다. 골 밑에서 두 점 추가. 골 밑 다시 잡고 공 흘렸습니다. 안드레 에밋 비하인드 백 드리블 세차합니다. 안드레 에밋. 안드레 에밋. 안드레 에밋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. 다시 격차를 벌립니다. 점수는 11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. 자리싸움 치열하게 이끌고 있는 최부경과 하승준. 안드레 에미 선수가 공 잡습니다. 에미 가만히 서서 시간을 보냅니다. 에미 선수가 던집니다. 득점 성공. 안드레 에미 사실 이게 득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. 사실은 이정현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안 줬거든요. 네, 그렇죠. 에미 선수 안영준이 수비합니다. 올려놨어요. 득점 성공. 개인 반칙 4개 안영준 선수입니다. 79대 65.